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오브인디에즈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낮이 되면은 더워 하면서 반소매 옷만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번 주부터는 또 확 바뀌어서요. 네. 쌀쌀해. 연발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 8일이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이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입동 전후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입동 전에는요, 정말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너무 덥다, 뭐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요, 날씨도 절기를 알아보는 거죠. 그런 거 겨울이 왔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날씨가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도 좀 비상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혈관 관리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다 보면은 뭐 혈관도 수축되기도 하고 네. 혈액이 응고가 되면서 이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몸에 신체 일부에서 마비 같은 이런 혈액 질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119 등을 통해서 정말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조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는 야외 활동,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좀 야외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하면 네. 뭐 목도리나 두꺼운 외투 등으로 내 보온에, 신체 보온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뭐 가을도 그냥 훌쩍 그냥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뭐 지나가는 느낌인데 늦은 가을 같은 느낌도 만끽하시고 겨울 대비도 건강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시간부터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첫 순서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네. 직원부 아나운서와 장인정 아나운서는 낯선 곳에서 네.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식당을 정하시나요? 뭐 다들 그렇겠지만 제일 먼저 뭐 간판? 예, 눈에 들어오는 간판 보면은 여기가 뭐를 파는 곳이구나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잡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으로 먹기보다 약간 눈으로 먹는 스타일이라서요. 네. 시각적인 게 중요해요. 단순히 간판뿐만이 아니고 플레이팅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진을 찾아보고서 정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물어보죠? 그렇죠. 뭐 인테리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이번에 다녀온 곳은 굉장히 특별하고 막 이상했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이상해요? 이상했어요? 네, 이상한 곳을 다녀왔어요. 무슨 의미로요? 굉장히 그래요? 독특했는데 얼마나 이상했는지 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좋아요. 성국 씨도 좀 이상한데요? 안녕하세요. 추억의 DJ 아니 리포터. 저는 여러분의 현이. 오늘은 저와 함께 추억 한 그릇 하지 않으시렵니까? 자, 오늘도 맛있게 출발합니다. 우라! 와우! 제대로 복고네요. 세활이! 오랜만에 구장 세활이에 왔는데요. 야, 이곳은 뭐 너무 정겨운 간판들과 상해! 저기도 상해인데 문구점이네, 문방. 여기 풍닭집.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 좀 약간 배가 고픈데 맛있는 냄새가 좀 어디서 막 나는데 내가 또 먹을 걸 좀 찾아왔는데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일단 배도 고프고 해서 들어간 곳은 세탁소. 빨래봐. 이야. 응? 와, 밖에는 드라이클리닝.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분위기 너무 좋아요. 세탁소 간판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태국 음식점인데요. 식당이에요? 근데 간판이 세탁소? 오래된 간판의 비밀. 첫 번째 가게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매력이 있는 식당이네요. 도시에서는 그 간판들이 되게 색상이 알록달록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여기 와서 이 간판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림도 멋지고 그리고 세탁소가 주는 그 어떤 깔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식당이랑 잘 어울리겠다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냥 놔뒀어요. 사장님, 바타이
닭솜땀, 똠양꿍, 곱빼기 같은 보통으로 주세요. 주문 즉시 요리에 들어가는 사장님. 웍과 불을 나누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야, 근데 간판하고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니까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서울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하다가 작년 제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너무 먹음직스럽네. 비주얼만 봐선 태국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와. 어, 이런 향신료 냄새 너무 좋아. 이국적인 냄새. 야, 여기 지금 막 태국 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세화입니다. 세화. 그리고 여기는 세탁소였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식으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맛볼 음식은 똠양꿍. 이 똠양꿍 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렇지, 약간 칼칼한 맛이 느껴져야죠. 그렇지. 칼칼하다. 그렇지. 이야. 와, 요즘 막 드라이 클리닝 적어져 있으니까 뭔가 드라이 클리닝 향기가 좀 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태국 음식점. 와. 아. 위장을 세탁하고 계시군요 지금. 와, 좋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요 지금? 아, 눈이 뛰어. 와, 정신 바짝 드네. 그리고 이게 좀 면이 불기 전에, 야, 팟타이, 팟타이. 그래서 파스타 먹는 것 같네. 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구수해요. 새콤달콤 짭짤한 팟타이로 오늘은 세탁은 아니, 오늘 점심은 여기서 끝! 그러면 이게 지금도 보면 드라이클리닝, 가죽잠바, 세탁, 빨래방 이런 게 자주 오세요. 지금 자주 오세요. 들고 많이 오세요. 건너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밝은 미소로 이렇게 뭘 오세요. 이렇게 오시면서 아무리 봐도 세탁물을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세탁소가 아니에요 했더니 할아버지도 이제 웃으시면서 아이고 건너오기 전에 말 좀 해주지 하면서 야 이거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세탁소인데 네. 이거 왜 바꿔버렸나게 막 그렇게 물었구나. 네. 제주도 말로. 네. 네. 오늘 점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제주시청 바로 앞. 여기는 뭐 정말 레트로 관전 맛집 하면 여기를 다 떠올리실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도 침 씻을 소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곳은 뭐 워낙 유명한 곳이죠. 오래된 간판의 비밀. 그 두 번째 가게는 바로 침 씻을 소.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한약방 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인가요? 저희 소바를 팔고 있습니다. 소바. 침 씻을 소의 반전은 바로 이 소바입니다. 그럼 침실수소 간판에 비밀을 들어볼까요? 제가 종로에 세운상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 간판을 이용해서 벤치를 만든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침실수소 간판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이 간판 아래에서 이렇게 컨셉에 맞춰서 좀 새로운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You put your right. 침시수소와 옛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소품으로 가득 찬 이곳. 그렇다면 음식 맛은 어떨지 직접 맛을 봐야겠죠. 앞에 보시는 냉소바랑 들기름 소바 추천드리고요. 시원하게 냉소바, 들기름 소바. 예. 주세요. 밥 먹어야죠. 아, 좋네. 근데 밖에 분위기하고 안에 분위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매력이. 능숙하게 소바면을 삶아 말아주는 사장님의 손끝에서 셰프의 향기가 느껴졌는데요. 한겨울에도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아니, 이번에는 태국에서 일본으로 타임슬립하는 건가요? 마셨습니다. 시원하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마치 첫 끼라도 먹는 양 설레하는 경험. 너무 능력해지면 안 되니까. 자. 새우를 추가로 시킬 걸 그랬어요. 이야, 이거 좀 미리 새우튀김 하나 더 시킬까? 우와, 소바 양이 면이 엄청나네. 우와, 여러분, 와,
면 요리의 장점은 면을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계속 간다는 건데요. 아니 저만 그런 건가요? 국물 맛있다. 마치 이게 첫끼인 것처럼 자꾸 들어간다 들어가. 아, 오늘따라 제대로 된 그 먹방 ASMR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보양 먹은 기분입니다. 이 공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 한 그릇 뚝 딱 했습니다. 어머, 와, 설거지. 아, 소화된다, 소화된다. 아, 들기름 빨리 먹어라, 이러고 있네요. 아, 소화된다, 아, 맛있다. 자, 다음은 들기름 소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들기름이에요? 와, 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오. 저도 이거다. 들깨에다가 이 들기름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구수해. 와, 난 이거 두 그릇 먹는다, 오늘. 촬영 끝나고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와. 이야. 아니, 아까 저기 똠양꿍에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게요. 면이잖아요. 네. 으짜. 또 설거지. 너무 깨끗하게 되셨네. 아, 술이찜. 좋아된다, 좋아된다. 아, 안 되겠다. 이거 부작용이다, 이거 부작용. 이거 하나 있으면 너무 싸질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된다. 기분 좋다. 아, 누구? 침술소. 그 한약방이었다는 그곳을 그대로 이어왔다는 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한의원 간판을 그대로 쓸 거면 좀 거기에 맞는 좀 컨셉을 유지하자 해서 기존에 있던 뭐 약함이나 소품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서랍장도 만들고 이렇게 선반도 만들고 네, 이렇게 좀 많이 구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간판의 비밀, 여러분도 추억의 간판집에 들려 뱃속도 감성도 함께 충전해보세요. 네. 아, 정말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에 그 비밀은 간판의 반전. 아,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시고 만족하신 것 같아요. 그 반전 매력도 어느 정도 그게 매력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기분이 네. 좋아졌어요.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약간 음식은 뇌로 먼저 먹는다. 일단 기분이 좋아지니까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재밌고. 재미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엄청 예쁘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저는 뭐 제주 MBC 너튜브를 검색해서 맛있는 곳을 검색하지만 뭐 이렇게 검색들에서 다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간판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곳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원도심에는요. 가수 이효리 씨도 자주 가는 빈티지 샵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은 이렇게 좀 외형보다는 특색 넘치고 그 가게만의 개성을 살린 곳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 사로잡는 것 같아요. 네. 장인정 아나운서도 그런 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면 맞아. 사진 찍기 좋고 뭔가 색감이나 반전 매력도 있고 나 여기 갔다 왔어.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MG 감성들을 살릴 수 있는 사진 그 촬영 스팟 맞아요. 같은 느낌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예전부터 그 돌 창고 잘 안 쓰는 감귤 창고 그렇죠. 맞아. 감귤 제분 공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맞아요. 뭐 카페나 식당들 많이 생겼죠. 많이 하죠. 맞죠. 뭐 은행이라든지 뭐 그대로 인테리어를 맞아요. 그대로 두고 네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특히 뭐 이게 목욕탕을 이렇게 갤러리화한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세탁 쓰면 어떻고 뭐 침술수 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고 뭐 손님들을 잘 맞이한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네. 뭐 저도 지금 장사를 한 지 한 15년째 되고 있거든요. 네. 식당을 한 지. 네. 근데 요즘처럼 힘든 시기가 없어요. 우리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우리 식당하는 사장님들께 네. 좀 약간 응원의 힘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네. 사장님들 모두 힘내세요. 오늘 매출 네. 오르기. 아까 자영구 리포터가 해줬던 그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맞아요. 말은 사실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오늘도 아주 기본에 충실해서 네네. 맛있게 먹방을 하고 온 자영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은 어떤 주인공을 만나고 왔나요? 오늘따라 텐션이 좀 높네. 그러게요. 예. 자, 텐션이 좀 많이 높죠? 네. 왜냐면 제가 한 분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을 만났거든요. 네. 많은 분들을. 그게 바로 누구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10월에 펼쳐졌던 전국체전에서도 너무나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셨던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이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냥 선수 한 명도 아니고 선수들. 그래서 들만큼 제가 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자, 이 선수들의 관계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네. 자, 어떤 관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화이팅! 이번 전국체육대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뜨겁고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던 모든 선수들 중에서도 제주를 빛낸 제주 소속팀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의 한 지상훈련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체조 선수들인가요? 이게 어떤 종목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훈련? 와, 경기장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상훈련장은 제가 처음 들어봐요. 그냥 몸 푸는 것 같은데, 몸 푸는 게 장난이 네.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해서 뭐 전국 체전 할 것 없이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에 제가 남아있다라는 거. 아, 뭔가 좀 끌어오르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나볼 종목의 선수들이 기계체조 선수들이. 그러니까 기계체조 선수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매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름체조. 그거 말고 어떤 종목 있는 거예요 대체? 저기 선수분들이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조용히 신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덤블링 같은 거 봐서는 뭐 선수 같은 느낌인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제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다이빙! 물 속에 들어가기까지 아름다운 포물선을 누르며 찰나의 예술을 선보이는 다이빙입니다. 다이빙! 와, 그러면 이제 보기엔 좀 한 팀이라서 그런지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팀워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형제예요. 형제예요? 네. 아, 가족이에요, 진짜. 이렇게 형제예요? 이렇게 형제예요? 저희 셋 다 형제입니다. 삼형제? 닮았지만 서로 매력만은 확실히 다르다는 다이빙 삼형제입니다. 우와. 와. 저는 10m 플랫폼이 자신이 있는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 김영남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10m 싱크로 플랫폼 부문에서 은메달을 땄던 김영남 선수. 10m 플랫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다이빙 선수 김영택입니다.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해 결선 무대에 진출!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김영택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m 플랫폼이 자신만 있는 다이빙 선수 김영호입니다. 막내군요, 막내. 형들의 뒤를 이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막내 김영호 선수까지. 다이빙 체험 학습을 갔다가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김영남 선수가 다이빙을 시작하게 되었고 동생들은 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이빙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삼형제의 모습 정말 보기 좋죠. 동생들도 형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청에서 김영택 선수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냈고 때마침 팀을 옮겨야 했던 김영남 선수도 시설이 잘 갖춰진 제주도청에 입단 의사를 밝히면서 함께 제주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이후에 막내인 김영호 선수도 입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같이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리를 서윤쌤이 좀 만들어준 느낌이죠. 엄청난 또 귀인을 만나셨네요. 귀인이다. 네. 네. 적으로 만나는 것보단 아군으로. 이거 가족인데. 아~ 네. 그러네요,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결과가 다들 이제 다른 팀인데 결과가 이제 다 한 명이 안 좋으면 어쨌든 집에서 만날 텐데. 그러네요. 이렇게 우울해 있으면은 근데 그것도 또 놀리는 맛이 있겠지. 뭐. 놀리는 맛. 그렇네. 막내는 저렇게도 믿지가 않아 이상하게. 적보다는 아군이. 적보다는 네.
김영태, 김용호 형제를 비롯한 제주도청 소속의 다이빙 선수들은 내년에 있을 도하 세계선수권 대회와 파리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에 있었는데요. 곧 국가대표 선발전이 치러진다고 하더라고요. 반복되는 고된 훈련 중에도 서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형제입니다. 서로 자세도 봐주고요. 영호 선수가 깐깐하게 살피는 건 바로 큰형의 미소. 직접 시범도 보이는데요. 저도 한번 영호 선수의 코칭을 받아 바벨 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네, 저럴 줄 알았어. 그런데 바로 지적하시더라고요. 아우 참 진짜. 무리하면 안 돼요. 다친다고. 실망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 분수를 알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뭘 좀 많이 고민하시고 뭘 제일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조금 우선 애들이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감독님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친형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얘들아 좀 언행이나 사람들한테 예의 잘 지키고 행동 거지 조심하고 이런 건 그냥 친형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생의 지혜를 네.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린 셋이 같이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이제. 혼나는 느낌이 드니까 맞아요. 다 우리가 행동이나 그러니까 예의 같은 거 우리가 사전에 더 신중하게 행동하자 이런 식으로 좀 챙기는 편입니다. 역시 큰형 맞네 보니까. 팀 내에서는 또 어떤 리더예요? 좀 우승기를 좀 많이 주려고 하는 저의 운동 방식이 조금 이 팀 자체의 시너지가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좀 에너지를 좀 즐겁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좀 저희가 좀 가족 같아요 다. 네, 뭐 친동생 같고 뭐 여동생 친여동생 같고 뭐 동생들도 있고.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좀 그런 좀 우애가 좀 깊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주도는. 서로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며. 훈련을 해온 결과 어느새 다이빙은 제주의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원정대회 사상 최다 메달을 따왔다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제주도청 삼형제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는데요. 지상 훈련을 마치고 수영장에서 본격적인 다이빙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도요. 와, 물도 정말 깔끔하게.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선발전에 나가기 전에.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어서 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선발전 때 좋은 기록 내고 싶습니다. 제가 플랫폼을 좀 주로 하는데 저 3m 스프링보드 같은 경우에 제가 연습을 많이 못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좀 연습을 해보려고 오랜만에 하니까 또 느낌이 좀 새롭네요. 저는 이번에 대표팀 선발전은 이제 준비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나와 있습니다. 뭐 올해랑 좀 올해를 말씀을 하신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을 좀 많이 비웠어요. 욕심보다는 제가 했던 것에서의 이제 다이빙을 온전히 보여주자 이런 마인드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올해의 마인드가 제가 여태까지 다이빙 했을 때의 마인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올해 마인드가 너무 이게 좀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내려놓고 하는 게 더 나의 다이빙을 보여주기엔 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11월 말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쉼없이 연습하는 영택, 영호 형제인데요. 문제가 다 힘들었습니다. 205는 우리가 뒤로 서서 뒤로 도는 거. 이 05가 두박두박 기형이 펴서 도는 거. 다리를 펴서 도는 거. 그래서 이거 못 뛰다 보니까. 그럼 뒤로 서서 두박두박 반을 다리 펴서 뛰어내리기. 네, 맞습니다. 약간 그 줄여놓은 의미라서. 그렇구나. 오, 이런 것도 배우네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외워야 돼서.
힘들었어요? 네, 검사 맡았습니다. 아, 학교에서 리코더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주도청 선수들이 더 높은 기량으로 시합을 이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있고 저희 제주도청 선수들도 모두가 다 잘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좀 만족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는 게 있으면 이제 엄청 시합을 잘 떠서 유명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제주도청에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아무도 안 다치고 이제 끝에 가서 안전하게 다 은퇴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이야기하고 지내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은 형들에 비해서 정말 실력이 아직은 밑에 있는데 어떻게든 잡아서 이겨서 한번 놀려보는 거. 막내 말라니. 그게 제 은퇴 때까지 제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는 형을 이기는 거. 네. 두 형을 이기는 거예요. 아, 되게 의미심장한 목표예요. 이겨서 놀리는 것까지. 놀리는 것까지. 꼭 추가를 시켰어요. 나이 먹어서 나중에. 아, 네. 흰머리가 히키디키도 형들 쳤지? 네. 평생. 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다이빙 삼형제. 더 큰 무대, 더 큰 경기에서 활약을 펼칠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선수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와, 네. 너무 멋지게 잘 봤어요. 저는 영상 보면서 아, 네. 일단 좀 부러웠어요. 같이 저렇게 같은 일을 하는 게 아, 우리 회사에 내 동생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네. 그 제주 종합운동장 안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를 몰랐어서 좀 네. 놀라웠네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갈 때는 벚꽃도 보러 가고 축제나 행사 했을 때 가잖아요. 맞아요. 네. 경기장 시설을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지만은 다이빙 지상훈련장이 있다는 건 아마 이 방송 보시고 그러니까요. 처음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삼형제,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이 삼형제의 이 좋은 성적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말 그 땀과 그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 이런 훈련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또 메달로 같이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물심양면에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겠지만 이 특히나 이 다이빙 지상훈련장은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송승천 회장님께서 네. 이 상임 부회장이던 시절에 네. 마땅한 훈련장이 없어가지고 기술 훈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육지로 전지 훈련을 갔던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이 현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야, 네. 박수 한번 나가요. 좋아요. 그래요. 멋집니다. 사실 뭐 이런 다이빙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냥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사실 물속에서 이렇게 걷기만 해도 정말 체력 소모 너무 심하잖아요. 네. 물속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지상의 훈련장이 있다는 거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장 무엇보다 이 새 선수들이 이 제주를 선택하는 이유가 운동 끝나고 이 멘탈 강화, 정신적인 안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끝나고 아름다운 제주의 정신을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를 선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화면 보면은 형제들 간의 우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훈련도 네.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좀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함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11월 말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고 또 내년에 파리올림픽 있잖아요. 거기서도 좋은 결과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또 제주 민예총의 김동연 이사장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도의원과 공무원 민간 사업자 이렇게 간의 술자리 폭행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건의 발단이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이게 도의회 임시회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도의원 몇 명, 또 시청, 도청 공무원들이 또 모이고 또 그 자리에 민간 사업자가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좀 뭐 노래주점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도의원이 공무원이 있는 이제 자리에 이제 업자와 술 마신 건 적절치 않다. 나가달라 이런 욕을 하면서 이제 언쟁이 있었고 결국 이제 폭행 시비까지 네. 간 사례였는데 뭐 사건 정황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 도의원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은?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이 민원인들을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그 이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네. 젊은 나이에 그 직을 수행하고 또 외부 사람을 많이 안 만나다 보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돼요. 오히려 약간 좀 폐쇄적인 부분이 예,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이제 올라갈수록 또 경력이 올라갈수록 외부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오히려 좀 적절한 관계를 좀 유지하는 정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경험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민간업자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백안시에서는 안 된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저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약간은 좀 삐그덕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자리라면 네. 그때는 명확하게 밝혀서 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의 변호사께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하실 말씀이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김동연 이사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녁 식사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자리가 2차 술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합류했던 것이 아니라 2차 술자리에서 전화로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례적인 뭐 술값 계산하라고 부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례적인 네.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만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공무원의 윤리 신청 문제라든가 네. 어떤 행정의 어떤 기존에 있었던 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신뢰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우려들도 그렇죠.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예, 예. 없는 거죠. 뭐 아까 예. 제가 제 직업 검사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네. 만약에 이게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정확하게는 이제 조사를 하는 사람의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면 사적인 만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을 왜 불렀느냐. 네. 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 당시의 분위기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소주 한두 잔 걸치고 내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부르면 와. 이렇게 하면서 불러서 왔다고 하면 이거는 그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일반적인 친분 관계보다는 아주 가깝다는 네. 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뭐 민간업자라고 하시는 분이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허가권과 예. 관련된 네.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런 조사들이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뭐 비교적 강한 그 수위에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위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한 명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를 그렇지. 하고 대기 발령을 냈고요. 또 참석한 공무원 9명에 대해서 뭐 주의 처분을 내렸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과연 이게 예전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과연 이런 관계가 그러면은 사라질 것이냐? 없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아마 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럴 겁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떤 공공적 목적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적인 인연이 어떤 정책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도민사회가 도민들이 받게 되는 충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이제 청렴서약이라는 거를 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게 공무원의 어떤 청렴서약이라든가 이런 그 결백이라는 부분들이 말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벌벌게 해야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로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게 제주도정에 제주도에 있는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오영훈 도정이 늘 강조하는 이제 공무원 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주 지역의 공무원의 청렴도와 관련된 조사가 아마 전국 순위를 먹였을 때 하위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이유는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이제 그 청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더 갖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적 만남 자체에 대한 선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 기준도 좀 애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사적인 만남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평범한 제주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 사회가 이게 대단히 경직돼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마치 그 의견들이 제주 도민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파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전체 도민들의 여론과 많이 달라지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걸 마다할 도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뭐 2차 노래주점 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남을 가지시되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평범한 도민들, 좀 서민들의 입장, 목소리를 좀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공무원의 어떤 청렴과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해왔는데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도의원에 대한 지적들도 도의원의 행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간 업자 간의 술자리에 대한 질책이 있었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지만 이게 폭행 시비까지 갔던 문제도 행동의 어떤 문제도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공무원과 다르게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실질적인 처벌도 좀 제한적이고 있어도 좀 권고적인 성격밖에 안 돼서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부상희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뭐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정이 없는 징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권고적인 성격이라고 하신 부분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감봉 조치를 할 수 없고 또 뭐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잘 못하고 또 심지어는 뭐 해고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텐데 도의원의 자리를 보면 사실 뭐 감봉을 할 수 있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뭐 적절한 다른 이제 수당을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대상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런 대상 자체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른 방법은 결국은 선거를 통한 재평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참 뭐 씁쓸함을 남기는 이번 사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도민들을 대신해서 뭐 공직사회에 던지는 좀 한마디씩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이제 관료사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덕적인 엄격성과 그런 책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이제 정말 치열하게 자기 분야에서 묵묵하게 일하시고 있는 이 공직사회에 계신 이제 공무원분들이 사기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만큼 공직사회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라는 점을 좀 많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 사실 그 제주도 경제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몸살해야지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공직의 모습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네.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동연 이사장님, 또 부상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괜한 의심받을 짓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분명히 곱씹어봐야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시면서 아 저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하실 텐데 도의원과 공무원과 민간사업자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어떤 유착관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혹이나 우려를 만드는 장면들이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질 시점이긴 한데 네. 어떤 장비 없고 경제적 투자 없이 가장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각종 돈이 들어가지 않은 운동들이 막 떠오르는데 네. 그 중에서도 뭐 제일 안전하다고까지 하니까요. 안전한 거. 뭐 숨쉬기 운동 아니면 뭐 뭐예요? 사실 이런 투자 없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걷기입니다. 걷기. 아, 걷기. 예, 이 걷기가 참 중요한데 화북에서 네.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걷는 거 많이 좋아하고요. 등산, 오르모르기, 그리고 둘레길 걷기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 먹고 살아요. 운동 아니면 죽어요. 걷기 좋은 가을, 가까운 우리 동네. 지금 걸어보아요. 집에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요즘 이 가을을 느끼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감사합니다. 뭐야? 어디서 오셨어요? 연동에서요. 연동에서 왔어요. 바닷길 좀 걷고 싶어서 왔어요. 아 여기 건강도 챙기고 나름 여기 오면 활력도 되찾으려고 한번 와봤어요. 걷기 행사를 통하여 걷기가 만성질환과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걷는 동아리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나. 몸풀기는 필수죠. 넷. 근데 걷기,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요? 걷기는 관절에 부담도 없고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몸 건강, 마음 건강 해지는 걷기라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건강하고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코스는요. 화북마을을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요. 화북포구를 시작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마을 곳곳 여러 유산과 자연 풍경을 보며 걷는 길입니다. 왜 했냐고요? 건강 좀 해보려고. 좀 걸으면 건강해질까. 오늘 이렇게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너무 기분 좋아요. 몸도 가볍고. 좋네요. 부담 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호흡대로 걷는 길. 가족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 더 행복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남편하고 둘이 오붓하게 걸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걸으니까 더 힘든지도 모르겠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와이프랑 이렇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니까 이제 뭐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고 이렇게 와이프랑 추억을 또 쌓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우선 고혈압이 저 당뇨가 있으니까 걷는 것이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죠 뭐. 역시 걷기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보건지소에서 하면은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삼양해수욕장을
꾸준히 맨발로 걷기 하고 있거든요. 화북마을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곳이 참 많은데요. 특히 이곳 시가 있는 등대길은 화북의 시그니처 장소입니다. 시인들과 아이들까지 다양한 이들의 시가 새겨져 있는 감성 로드죠. 잘 썼어요. 6학년짜리 애들도 있고 한 시간씩 읽어보면 다 초등학교 애들 있어요. 시는 읽어야 제맛이죠. 행복한 등대 밤이면 배들이 불놀이 낮에는 갈매기 외가리 친구 바람이 살랑 불어오면 얼굴을 간지럽히는 파도 화복 등대는 행복한 등대. 어? 이건 또 뭔가요? 엽서 같은데요? 내가 건강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엽서를 쓰고 3개월 뒤에 확인을 해서 내가 어느 만큼 그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다짐을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누린 우체통 엽서 쓰기 행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쓴 편지가 몇 달 뒤에 천천히 도착하는 건데요. 오늘의 다짐이나 생각을 그때 다시 되새겨볼 수 있겠네요. 여태까지 엽서를 이렇게 뭐 쓸 기회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좀 새로운 감회가 깊네요. 바다와 하늘과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서 나는 오늘 최고의 멋진 날을 추억하게 되었다. 건강한 오늘의 모습을 잊지 말고 3개월로 나의 오늘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음에 지금 나는 한 번 더 설렌다.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 행사하는 걸 처음 참여했거든요. 화북 바닷가가 이렇게 이쁜 줄 오늘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에 쉼을 주고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걷기. 혼자, 둘이, 그리고 모두 함께 이 가을을 걸어요. 네, 요즘 뭐 전국적으로 정말 이 걷기 열풍 불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은 어싱이라고 하죠.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볼 네. 수가 있는데 이 맨발 걷기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성인병 예방도 될 수 있고요. 불면증 완화도 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니까 와, 이 건강을 위해서 이 맨발 걷기 실천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걷기 자체가 워낙 사실은 누구나 가깝게 가까운 데서도 할 수 있는 그쵸? 좋은 운동이잖아요. 누구나 함께 우리 마을 한 바퀴 정말 우리 마을엔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보면서 걷기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이 바로 11월 11일. 예, 아마 이 날짜 들으시면서 번뜩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기다란 뭐 막대 과자를 먹는 뭐 그런 이벤트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요. 11월 11일이 바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 네. 감사의 마음을 또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요. 1996년에 정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그 맛있는 과자 주고받으면서 친구들끼리 뭐 연인끼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언제나 풍요롭게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네. 먹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농업인분들을 위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